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아주 맛있는 감자조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매콤하게 하는 감자조림인데요. 자, 여기 감자가 필요하고, 그리고는 자, 이거. 멸치 손질한 거,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거 조금만. 이만큼만 넣을게요. 자, 감자를 일단 조금 큼직하게 잘라주는데요. 감자는 대충 이렇게, 이게 워낙 작은 감자라서 이 정도 굵기 정도로 썰었거든요. 약간 굵게. 한 1cm, 두께가 한 1cm 정도는 되겠네요. 자, 종이컵으로 이게 한 컵이고요. 두 컵이고요. 세 컵.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. 그냥 약간의 차이 있어도 되니까. 이거를 네 컵으로 보겠습니다. 조금 맥주가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. 이제 볶아볼 텐데요. 불을 좀 키워주고요. 중간 불로 할게요. 양념을 할게요. 고추장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. 마늘 한 스푼, 진간장 한 컵입니다. 소주잔으로. 올리고당 소주잔 한 컵입니다. 이제 들어갈 것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이제 푹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이게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.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익혀줄 때물 조절을 잘 하시면 되는데요. 끓지는 아직 않았는데요. 자, 이제 곧 끓어오를 겁니다. 멸치 넣어야죠. 멸치는 처음부터 넣어서 같이 멸치에 예, 그 맛있는 육수 맛이 우러나야 되죠. 끓어오르죠. 바로 불 낮춥니다. 잘 아주 최대한 낮춥니다. 이 최대한 낮춰서 천천히 자글자글 끓으면서 이 감자를 익어줄 때까지 낮추는데요. 덮어줄게요. 이 후라이팬 뚜껑이 없어서 저는 대충 거기에 맞는 뚜껑을 넣거든요. 1분 지났는데요. 감자는 아직 1분 갖고는 택도 없이 안 익었거든요. 근데 지금 국물이 아직 조금 짜작짜작 있죠? 국물이 아직 짜작짜작 있죠? 이게 불을 아주 낮췄기 때문에 국물이 요 정도 짜작짜작 있어도 감자를 충분히 익힐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여기 저는 양파를 한 개, 중간 사이즈 양파 하나를 자, 채쳐서 넣겠습니다. 예쁘게 채썰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어차피 들어가면 다 뭉개지거든요. 대파 있으시면 여기 대파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해서 다시 덮어 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또 뭉근히 끓이면서 기다릴게요. 자, 이제 다시 잡고, 이게 물이 없이 천천히 익히는 거기 때문에 양념이 타지 않게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없이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물을 조금만 둘르셔가, 소주잔 하나 정도 물을 둘르셔가지고 또 익히셔도 괜찮습니다. 이게 불, 아주 약한 불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타지 않거든요. 타기 전에 섞어주잖아요. 그럼 타지 않거든요. 이렇게 해서. 또한번더 덮어줄게. 궁금하면 또 한번 찔러봐야죠.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. 아직.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15분이 된것 같은데요. 이렇게 물이 오히려 더 생겼죠. 이게 불을 낮춰놓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양파나 또 감자에서 또 물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물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익힐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놓으면은 양념이 빡빡하게 좀 붙어있어서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. 아마도 감자를 한번 찔러볼게요. 감자도 이제 다 익었습니다. 더 익히고 싶어서 더 익힌다면은 감자가 부서지면서 이 수분을 다 빨아당기면서 더 맛이 없어 보일걸요. 이 상태에서 감자를 완전히 바싹 부서지도록 졸이지 마시고 그냥 포크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.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감자를 익히는 정도로 10으로 봤다면 지금 9 정도로 익힌 거예요. 자, 1은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끄고
이렇게 두면 다른 거 반찬 담고 준비하는 동안 얘가 마저 일을 익히면서 끝나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욕심내서 10가지 다 익혀놓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담으려고 할 때 이미 이게 부서지고 형태도 으스러지지만 그 으스러진 형태가 바로 이 국물을 싹 빨아당겨가지고 퍼석퍼석하고 맛없는 감자 모양을 만들거든요. 지금 예쁜 감자 모양 이대로 살리려면 감자는 그 정도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식탁에 내기 전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조금만 둘러줄게요.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마 남은 감자에 남은 열로 지금 지 스스로 지금 익히고 있거든요. 그 나머지 이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충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. 감자 조립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멸치도 같이 건져 드시고요. 양파도 같이 건져 드시고 하시면 좋아요. 마지막에 통깨 예쁘게 뿌려서 내시면 더 좋아요. 이렇게 감자조림 끝났습니다. 상을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